유통시장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거대 자본의 횡포로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모바일이라는 또 새로운 매체가 나타나서 실제 현장에서는 모바일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거대 시장에 맞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인력과 자본력이 딸린다라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은 개인적으로 공영기업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외유성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와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소상공인만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변화에 적응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무작정 그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이런 식으로 따라하기로 급급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또한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받는 것에서 나아가 스스로 모바일 시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운영한 SNS 마케팅 교육 과정에 1,100여 명이 수료했다며 앞으로도 골목 상권 활성화에 앞장설 것을 밝혔습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화이팅!